안녕하세요, 장성훈 프로입니다. 단골의 중요성,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막연히 단골이 있어야 장사가 잘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단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고 남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어딜 가든 써먹을 수 있기에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담아봤어요. 아, 그리고 단골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핵심으로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단골 타령하는 사람치고 장사 잘하는 사람 없다 하고 어느 외식 전문가가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요점은 단골보다 다수의 고객을 만족시켜야 더욱더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였죠. 물론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이에요. 다만 직접 장사를 해봤을 때 특히나 중심 상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닌 상권에서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이 단골의 중요성을 굉장히 절실히 느끼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외식업이나 로드샵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중심 상권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하기도 하고요.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상상도 못할 만큼 비싸니까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상권들은 권리금과 보증금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초기 투자금을 줄이고 단골 위주의 영업 방식을 구사해야 그나마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참고로 그 외식 전문가분은 대형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본부장님이셨어요. 핫한 상권 내만 이렇게 계속 입점시키는 그런 프랜차이즈요. 혹시 여러분들은 한 번 왔던 손님과 그렇지 않은 손님이 있다는 가정하에 어떤 손님을 가게에 더 이렇게 올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전자인 우리 가게에 한 번이라도 왔던 손님이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가게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프랜차이즈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내가 잘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모험하지 않고 익숙한 맛의 프랜차이즈를 찾는 심리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번 온 손님을 다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를 해놓는 뭐 이쪽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무언가 손님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왔을 때 또 오게끔 하는 그런 어필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드리는 비용, 그러니까 신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드리는 비용과 한 번 온 손님을 또 오게 하는 그 비용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재방문을 유도하는 게 적게 드는 거죠. 장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점을 간과하고 계세요. 신규 손님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비용을 과하게 지출하기도 하죠. 단골 손님과 신규 손님의 밸런스를 꼭 맞춰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의 종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신규 손님을 위해 할 것이냐 아니면 2회, 3회 재방문을 유도할 것이냐 뭐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이 아직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타가다 야스이사라는 분이 쓴 한 번 고객 100번 오게 하라 라는 책을 보면 1개월 아니 2개월이었나? 뭐 어쨌든 이내에 우리 가게에 다시 온 손님들과 그렇지 않은 손님들을 비교하면 1년 후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책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진 않는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책을 읽고 직접 경험을 해보기도 했어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확실히 1개월 아니면 2개월 이내에 재방문을 한 손님들은 그 다음 달에도 오고 꾸준히 방문을 하면서 1년 가까이 잊지 않고 찾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 이쪽인가? 어쨌든 실제 저희 가게 손님 방문율인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96회를 온 손님도 있고 107회를 온 손님도 있죠. 이런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가게를 방문하는 진성 단골들인 셈이죠. 그리고 혼자 오진 않기 때문에 계속 신규 손님의 유치 역시 도맡아서 해주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신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드리는 비용과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드리는 비용의 차이가 있다는 건 여기에서 극명하게 갈려요. 마트에서 3개 사면 한 개 더 주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한 개 더 주는 거 사지 세 개만 주는 건 사진 않잖아요. 반대로 우리 가게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서 한 번 이후로 안 오는 손님들은 어떨까요? 네, 나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진 않겠지만 한 명의 손님으로 여러 잠재 고객들이 오지 않게 되는 신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비용을 들이지만 그들은 절대 안 가게 될 가게로 인식되어서 비용은 오히려 더욱더 올라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다시 보시면 매출에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지금 누적 포인트가 22만 1,590원. 3%씩 적립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거의 1년 만에 740만 원을 저희 가게에 쓰신 거예요, 이분은. 96회를 오셨으니까 한 번 올 때마다 약 7만 7천 원을 쓰신 거죠. 이렇게 단골의 힘은 굉장히 무서워요. 신규 손님을 늘리려고 제가 계속 비용을 다른 데다가 썼다면 이런 고정 매출이 발생되기는 힘들었겠죠. 사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긴 한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아, 단골이 중요하긴 하고
하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너무 이론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단골을 잘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자주 언급했었던 이런 핵심적인 방법이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참 많겠죠. 음식의 맛, 분위기, 서비스 이 세 가지를 다들 생각하실 텐데 조금만 시선을 다른 데 보면 더 좋아요. 네, 바로 컴플레인이에요. 아니, 컴플레인이라고 하면 어감이 조금 세니까 아주 미미하게 부족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 이건 조금 아쉽다 하는 정도로 말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불만 고객이 생기면 그 손님이 다시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드리는 비용이 먹히지 않는 손님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럼 효용성 없는 비용 지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만 안 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우린 장사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한 번 온 손님을 한 달 이내에 재방문시키는 획기적인 능력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꼼수들과 팁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100%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가령 뭐 이런 거예요. 사장님, 화장실이 너무 어두워요. 사장님, 가게가 너무 추워요. 사장님, 국물이 너무 짜요. 뭐 이런 작은 부분들에 있어서 응대만큼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라는 단어. 너무 사소한가요? 입맛은 제각기 다르다고요? 네, 인정합니다. 손님은 본인으로 인해서 이 가게의 간이 바뀌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먹는 건데 간이 안 맞으니까 알리고 싶은 거고 그걸 알아주는 사장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장님이 놓고 아 좀 싱겁게 드시나 보다 다들 맛있다고 하는데 라고 한다든지 아 그거 원래 좀 간간해야 맛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 좀 짜게 느끼시는구나 육수 좀 더 부어 드릴까요? 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 다음부터 미리 말씀해 주시면 육수 듬뿍 넣어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손님 입장에서도 얘기한 보람이 있겠죠. 모든 가게에는 가볍고 사소한 불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완벽한 식당은 없는 법이니까요. 단지 그걸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얘기가 나왔다면 이미 많은 손님들이 그런 부분을 느꼈다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해요. 자기만의 소신을 꺾으라는 게 아니라 가게의 맛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늘 귀를 열어두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고 내가 마케팅에 드리는 비용에도 훨씬 더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이죠. 입소문이 안 좋게 나면 아무리 마케팅을 해봐야 손님 유입으로는 안 이루어지거든요. 적어도 나쁜 입소문을 들은 손님들은 안 오기 때문이죠. 전단지보다는 친구들을 더 신뢰하니까 블로그 후기보다는 가족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단골을 늘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게 먹힐지 모르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는 거죠. 손님이 들어올 때 크게 인사하고 호출에도 크게 대답하고 주문을 받을 때 미소를 발산한다든지 부족한 밑반찬이 있으면 얘기 안 해도 뭐 여쭈거나 더 드린다든지 괜히 오버해서 말을 많이 걸거나 너무 심하게 이렇게 예의 바른 척을 해서 부담을 준다거나 식사하는데 방해되게 자꾸 시선 이렇게 마주치지 않고 가게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계산할 때 또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든지 다음에 쓸 수 있는 작은 서비스 쿠폰을 발송해주고 역시나 계산할 때는 미소를 발산하는 이외에도 참 많겠죠. 맛에 있어서는 사실 제외한 게 맞는데 뭐 이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정리하자면 한 번 온 손님과 그렇지 않은 손님 중에 우리 가게에 오게끔 하는 건 한 번 온 손님이 훨씬 더 쉽다는 거 그리고 비용 면에서 절약할 수 있다는 거 또 이 손님을 만약 1개월 이내에 재방문 시켰다면 1년 이상 단골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매출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신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드리는 비용이 불만을 가진 손님들에게 쓰이게 될 때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쓰이게 되는 꼴이고 지인들의 얘기에 신뢰감을 얻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까지도 캐치할 수 있게 노력하자가 되겠네요. 제가 맨날 단골 타령하는 이유 단골이 생기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믿고 실행하면 되는 걸 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건프로였습니다.